그래서 저번에 구기둥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날 비가 엄청 와가지고, 그때 비도 비인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, 그리고 어제도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. 사람이 지나가는 카메라를 좀 옆으로 돌릴게요. 오늘이요. 오늘 김치찌개 먹었어요. 계란말이. 계란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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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! 틴트요? 이제 가리고 다니겠다.
아, 근데 원래 여기가 구기등이 숲이 유명한 게 아니라 바다가 유명한데, 바다 쪽에서 뭐라고요? 아, 잠시. 네, 저는 잠깐 왔어요. 1년에 거의 중간 지점 광주에서 만나거든요. 여기는 완도 정돌이 구기등이에요. 가고 싶어요. 어렸을 때 여기로 진짜 많이 소풍 왔었는데.
맨날 코스가 똑같았어. 정돌이 구기든 또 자동으로 올라가는 채널이 있던데요? 거기 보면은 있더라고요. 근데 일단 저장은 해놓을게요. 조용하고 새소리가 좋아요. 노래 듣고 싶은데 이런 데서는 노래 들으면 안 돼요. 앞에 주의사항 있거든요. 쓰레기 새한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. 동물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 여기요? 돼요? 되고 있어요? 아, 다행이다. 아니, 저번에 할 때 끊기면은.
여기 오면은 항상 완도 오면 풀 냄새가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완도는 원래 날씨가 따뜻한데 비 오고 나서 그런지 엄청 추워요 지금. 머리 아! 바다 나온다. 바다 보여줄까요? 이렇게 여기는 돌이 굉장히 동글동글해요. 동글동글. 근데 가져가시면 안 돼요. 가져가시면 벌금 무시해야 되고. 여기 바다. 근데 여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그 뭐냐? 뭐지? 어우, 봐봐요. 이게 미끄러워서, 이게. 사실 바다 너무
갑자기 너무. 좋은데. 바다 냄새. 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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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. 바다. 물 어디서 나오는 거지?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? 아, 뭔가 진짜 이니스프리 찍을 것 같아. 이니스프리 광고에 나올 너무 부담스러워. 피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.
빵을. 비 완전 좋아요. 보여드릴게. 뿅. 아, 올라보고 싶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올라가 보지 않는 걸로 합시다. 혹시 올라가면 안 되는 것도 있다. 그 어렸을 때 소풍 오시면은 여기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. 아, 컴! 삐약한 사람 매우 잘했어요. 참 잘했어요. 멋지다. 근데 나 언제 시작했지? 뭐, 한 시간 되면 자동으로 꺼지긴 하니까. 아, 재미없으니까 숲으로 갑시다.
그러니까 여기 너무 한쪽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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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돌밖에 없어. 여러분 갖고 가시면 정말 큰일 나요. 어, 근데 나 어디로 왔었지? 응? 응? 나 어디로 왔었지? 어디 가면 어디 다시 만날까? 운명으로 지켜 따단단 따단단 내 운명. 어, 저, 저긴가 보다. 나 저길로 왔었던 것 같아. 여기는 정돌이 구개등입니다. 저, 네. 정돌이 구개등. 완도예요.
아니 그 완도 내려오기 전에 피부과를 갔는데 이게 원래 피부과 갔다 오면은 살짝 한 하루 이틀 아니고 한 2, 3일 정도 더 뒤집어지지 않나요? 그리고 저는 산책할 때, 뭐지? 엄청 천천히 걸어요. 틀리면 창피하잖아. 누가 번역 좀 해주시겠어요, 영어로? 그럼 제가 그걸 읽... 저 지금 산책하고 있다고. 아, 네, 진짜 간단하고 아는 문장이... 뭔가 진짜 겁나서 못하겠어요. 진짜로.
한국말 할 때도 떨린다고요? 한국말 할 때도 떨리면 어떡해.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뭐냐? 롯데리아 가가지고 그거였지? 주문하는 것도 못했어요. 너무 부끄러워서. 아, 근데 저기 가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카메라를 일단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라고 배웠어. 아, 그리고 어렸을 때 진짜 꼬맹이 시절 때는 근데 한 4-50분 되면 꺼질라나? 아, 정말 외국어 잘하고 싶다.
저기서 불러. 안녕하세요. 1,000원인지 몰라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짤짤이 동전 챙겨가라고 하셨어. 굉장히 고급 언어 짤짤. 아, 집 가는 거는 아빠가 태워주기로 했어요. 오는 것만 버스 타고. 더 차오르나? 아침 일찍 왔으면은 그 밀물 아니고 썰물 시간 맞춰 왔으면은 더 바다가 얕았을 텐데. 아, 잠시만요, 저. 아니요, 티머니 안 돼요. 온리 현금.
스모건을 가서 라이브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